바지 같은 건 딱 보면 딱 좋구다. 선생님 가면은 집에 가면은 한참 돼도 좀 시원하지. 아~ 자, 네 개의 미션을 본인의 휴대전화로 인증샷을 찍고 확인을 받으시면 승리하신 겁니다. 네. 승리하신 분께는 도드마을의 명물인 한치요리 3종 세트를. 나 우리 해볼게. 체력은 곧 능력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예, 우리 남자들의 체력이야말로 한 가정은 물론이고. 누가 이 얼음처럼 차가운 이 오래문에 들어가서 오래 견디느냐. 소감스다. 이 안엔 에어컨 틀어 놓을 때가. 이게 산으로 한라산으로 내리는 물인데 땅으로 내려왕 이렇게 저 팔팔 내리는데 물 내리는 이게 오면 좀 시원한 또 그 뭐. 대기들 지금 막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더워. 여름에는 시원해서 좋고 겨울에는 빨래 때 여기 사도실 유지하니까 따뜻해서 좋고 여기. 고무장갑 안 끼면 겨울에 빨랜다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수도들 안 걸었을 때. 예. 그때 당시에는 여름에 장마하기 오기 전에는 물이 고물었을 때는 저 연동, 오형 월남까지 전부 그 토구루마 이런 그 구루마에서 이 망대기들 실르면서 그런 물을 운반해서 거기서 먹고 살았다고. 그러면 이 마을에서 이걸 공짜로 줘수가. 아, 공짜로 아예 바닥 내리는 물 지나가는 걸 그걸 저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아, 옛날부터 게 먹다 남은 게 물이라고 하죠. 아무 식물이라도 먹다 남은 게 물이었는데 게. 이 물이 막 석석할 건가 맛이? 석석하, 아이고 엄청 석석합니다. 우리가 한번 무기가 오래 참나. 아. 네 개. 어, 좋습니다. 예. 네. 공정하게 너무 물이랑 마세요. 아니, 또 공정하게. 괜히 도도 왔다가 뭐 감기 걸렸느니 뭐라고 하지 말고. 괴물로 사 이거 발도 같지 감기 좀. 근데 이 기름이 한 사람이 좀 오래 살 거 아닌가. 하나 둘 셋 한번 들어가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모두 들어가십시오. 들어가. 장유진. 들어가. 오. 야, 자기 시원하네. 오, 시원하다. 오. 나 이거 시원. 30. 야, 이거 감기 걸릴게요, 이거. 그 관중의 삶은 막 그 저 발걸음에 그 뭐야 미신모신가 뭐 무좀인가 걸린 거 왕 여기 오면 다 죽어버려 거기서. 야, 이거 진짜 시원하다 이거. 야, 좋다 해. 어. 부자 잘도 시원하다 얘. 어쩐디냐. 이거 바띠 같다고 딱 하면 딱 좋구다. 형 가면은 집에 가면은 한참 돼도 좀 시원하지. 아~ 아예 성웅이 형. 예? 야, 잠깐만 중요한 전화 한번 받아보고. 여보세요? 예. 예. 아니. 오늘 여기서 뭐 내기험해. 우와, 씨. 어디 가세요? 제가 이긴 겁니다. 예. 야, 너 왜 나왔어? 제가 이겼잖아. 지금 나가셨잖아, 먼저. 뭔 소리야. 나 전화 그만 받아온 데 있잖아. 에이, 나가시. 자, 제가 이겼습니다. 잠깐만.
야, 야, 얘도 얘도 벌금 이제. 아, 저 게임은 게임인데 친구 있냐 아쉽죠. 진짜 근데 네. 어우 진짜 죽을 뻔해. 아. 나 다리 잘라진 줄 알아. 진짜 감각이어서 감각. 아이고 좋다. 높지도 않은 오름 올라오면 아니 어떤 한 이 오름 끝에 올라오려는 때가 아이고 아이고 저도 걸어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죽어 새끼야. 이 도두봉이 또 도두마을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아 올라오나 급진하다. 올라와서 이렇게 도두마을 정경도 보시고 이 에어쇼가 펼쳐지는 공항도 보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야 저게 다 내 땅이었으면. 네. 자 오늘의 미션은 활주로 달리기 되겠습니다. 아! 는 아니고. 자 미션지를 준비했습니다. 걔 이거 받으러 이제 오려는 때가 자 네 개의 미션을 본인의 휴대전화로 인증샷을 찍고 확인을 받으시면 승리하신 겁니다. 네. 승리하신 분께는 도두마을의 명물인 한치요리 3종 세트를 와 시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레 한치 물레. 아니 특급 셰프가 지금 준비 중이랍니다. 네. 패배하신 분은 구경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효도 마을 해녀상 마을 벽화 포토존 비행기 사진 찍기 고분계. 마을 벽화는 마을 벽화 많습니다. 이 마을에 그 중에 다금바리 벽화를 찾으셔야 됩니다. 다금바리. 그리고 비행기 사진 찍기는 비행기가 항공사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네. 아, 항공사를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들님 먼저 공개. 자, 제가 찍을 항공사는 바로 주황색 항공. 네, 주황색 항공. 주황색 항공. 네, 알겠습니다. 오, 저기 간다. 저 주황색 항공. 자, 부사장님 어떤 항공사가 올리십니까? 이은 항공은 뭐죠? 아, 색동 항공. 우리 색동 날개로 유명한 네, 색동 날개. 이응 항공.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미션 출발. 출발. 좋아. 최대한 줌을 한번 당겨서 아, 안 되네요.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일단 딱 중간에 딱 찍는데 자 바로 이 자리가 보입니다. 이 자리 착륙할 때 정확히 찍힐 수 있는 자리. 근데 여기서 자 비행기가 파킹에 있는 모습은 인정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활주로를 달리고 있거나 아 진짜 있거나. 예. 오케이 제가 송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예, 예. 찍긴 찍었는데 찍었는데 형체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 앉았습니다. 아, 어디 것인가? 아, 희한 분입니다. 아, 제가 지금 제주 국제공항을 검색해서 색동항공 도착 시간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지금 시간에. 저 다시 하나 아니야 저거? 아! 자, 이 움직이는 거 확실하죠? 동영상으로 찍어버릴까 보다 그냥. 동영상 어떻게 하는지 몰라. 자! 자, 여기까지 보면 오케이! 잘 났습니다. 가자. 아, 쉽다. 내가 다른 거는 기억 못해도 다금바리는 아 저거 보면서 야 저거 한 3.5kg 정도 나올 텐데 잡으면 참 맛있겠다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바로 그 옆 벽화에 있었던 것 같아. 가봅시다. 일단 그거 가보고 좋아. 잠깐만요.
뭐야 잠깐만 잠깐만 뭐야 이거 위에 알람이 울리 알람이 울리면서 자 자 잠깐만 이거 어떻게 어떻게 자 어디야 안 보여 안 보여 됐다 됐다 지읒항공사 맞죠 지읒항공사 찍었습니다 자 얼른 이제 가시죠 와 늦었어 늦었어 지금 야 이거 미션 하나 수행하는데 10분 걸렸습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얼른 일단 내려갑시다 와 도저히 더워서 뭐 할 수가 없어 일단 남탄 가서 머리 잠깐 좀 식히고 야 이제 벽화가 보이기 시작하네 여기 기니 돌고래 아 이거는 저 이거 저 뭐냐 이거 저기 코생이 목돔인데? 코생이 코생이 목돔인데 코생이 좀 편한 것 같아 아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 진짜 아닌 것 같아 이거 지금 온도가 30도가 아 진짜 다음부터 진짜 지갑 들고 와야지 진짜 이거 아닌 것 같아 진짜 아 진짜 지갑 들고 와 물이라도 사 먹을 테 어? 이거 다금바리 아닐 거야? 다금바리 아 다금바리 맞죠? 도도바리 이야 이거 사진 찍어가자 일단 54kg 야 이건 난 무슨 잠수함 동관인 줄 알았어다 이거 야 이거 몇 킬로 합니까 이거 16kg 매매매 이거 들려지크라 이거 야 에이씨 에이 진짜 이게 뭐냐 이거 에이 꼬리로 한번 친 게 그냥 한 몇 사람 이거 다 야 이거 이금신 풍랑 맞아서 풍랑 맞아서 우리 다 자연산만 아 이거 자연산 양식 전혀 안 써 아 아무튼 고맙습니다 다금발이 자연산을 정확히 봤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절에 한번 가볼게 어 잠깐만요 저기 저기 삼촌들이 계십니다. 아 지금 용천수를 또 즐기고 용천수 노천탕을 즐기고 계시는 우리 삼촌을 만나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지금 도도동 제가 마을 미션 중인데 삼촌 고분계 고분계 혹시 어디 있는 거 알고 계실 거야? 삼촌 어디? 일로 연결해 가면 초등에 이렇게 고분계라나 지금 어디로 일로 영? 직진영? 어. 그럼 삼촌 가면 직진 쭉 해서 어디로 가면 되는 거 맞지? 아 직진 가면 진짜 끝! 막 끝에 가면 아! 아 삼촌 고맙습니다 네. 아우르 미친 모자 너무 잘 어울린다 삼촌 차 있으면 빌려달라고 삼촌 혹시 차 있으면 차 있으실 거야? 차가 어디서? 아 이거 차 아닐 거야 이거 아니 아니 이게 제가 봤을 땐 이게 삼촌 혹시 뭐 탈 거 없을까 탈 거? 뭐 그냥 걸어가야 되는 것과? 걸어가든지 아 예 뛰어 삼촌 그러면 해녀상은 어디 있을까 그디 가면 해녀 파리장도 있고 그디 가면 여원 가면 해녀상도 있을까 해녀상 막 해녀상 막 곱다 가둘까 곱다 가볼까 이렇게 동상 있냐고 해녀상도 있을까 해녀상은 모르고 해녀상 모를까 우리 삼촌은 동상 있지 이게 돌 옛날 돌 있지 이게 아니 해녀 그 그려진 그 있냐고 그게 싸우지는 맙소에 두 분 싸우 저 때문에 두 분 지금 싸움이 일어날 것 같은데 제가 얼른 찾아오겠습니다 더운데 고생하십시오 화이팅 네 직진해서 여행 가면 됐다고 합니다 아 예 삼촌 고맙습니다 예 예 아 탈 거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일단 이거 코끼리 야 아이고 이게 이 아 이딘 울퉁불퉁이 벽화를 못 그리니 이런 걸 붙여놨구나 이게 난깽이 저건 고래고 나 요자기 저디 마을레강 갈 때 보난 저디 어디 아이 자
봐봐봐. 자, 아이, 온냐, 아이. 제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사장님 말에 의하면 일자로 온 거는 구문쟁이. 머리 쪽으로 L자로 꺾으면, 자, L자로 이렇게 꺾으면 다금바리. 자, 아, 아유, 저기 청년 회장님, 이리 오라. 아, 우리 북촌에 이어서 도두동에도 우리 청년 회장님 제 친구입니다. 친구. 야, 이거 저 다금바리 맞지? 다금바리 맞지. 예, 이게 몇 킬로 정도 될 구가 청년 회장님 보기에? 한 못 나가도 한 5킬로, 10킬로, 5킬로? 이게 5킬로밖에 안 된다고? 야, 이거 야 1m짜리인데 10킬로 넘겠네. 10이 넘지. 야, 이거 우리 오늘 심어 먹어. 먹어. 김은이 잘 야. 자, 이거 다금바리 있고 효도마을 했냐 당은? 그쪽에. 어디? 이쪽에서 한 10분 걸으면 돼. 10분. 10분 걸어가라고? 고분계, 고분계. 아, 고분계. 고분계 어디? 저쪽에. 뭐라? 멀지. 기계면 너 차가 좀 왔나? 그러니까 여기가 회사. 아, 이게 야, 근데 효도마을 해녀상인데 뭐 이분이 뭐 효도를 한 거라? 아니지, 옛날에 아 지금은 나이 드셔서 쉬고 있지만 어. 젊었을 때 크, 물질 기가 막히게 했다고 저희 우리 어머니한테도 많이 들었거든. 이삼촌이. 그지? 그럼 이삼촌이 옛날 상군 해녀. 그지, 상군 해녀. 어. 이분은 못 쫓아와. 지금 젊은 해녀들도 못 쫓아와. 꼭 너 반한 사람처럼 얘기해, 저희. 아, 생존에 있다니까. 아, 지금 살아계시다고. 어. 저 보세요. 오토바이도 있습니다. 오토바이도 있어요. 여러분, 오토바이도 있습니다. 오토바이. 오토바이도 있습니다. 저 삼촌, 아 삼촌이 아니라 사장님. 서. 자, 이기. 아이고 덥다. 어디 이디? 일로 가면 되고. 어. 형구야, 미안한데 나 진짜 미안해. 나 아빠면 애 가복혀. 여기. 매. 이래. 이 경고 친구 있지? 이겨. 야, 이리 와봐. 그래서 여러분, 네? 이 날씨에 감독님 좀 걸어 없어 해. 자, 먼저 가겠습니다. 자. No, no. 잠깐만요. No, no, 이 자전거가 no, 왜 이래 이거? No, no. 자전거가 왜 이래 이거? 이거 왜 이래요? 이거 사장님! 아, 송대리 그거 몰랐어? 알겠습니다. 다음 자전거 빌리겠습니다. 야 이거 고장난 지 2년 됐어. 봐봐, 야 여기, 야 이거, 야 이 거미줄 봐봐, 야. 야 송대리 봐봐, 거미줄. 아유. 가시죠. 삼촌, 이거 혹시 누구 자전거인 게 아실 거야? 예, 알죠. 어, 이거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마시? 어, 감사합니다, 삼촌. 부끄럽지 않다. 어, 여기 이게 더 좋은 자전거 있네. 자전거 갈아타기. 어, 삼촌 여기 고분계 어디 있는 거 마심? 아, 여기 이게 고분계 마심? 큰 돌. 자, 찍었습니다. 이쪽으로는 지금 매립을 다 한 겁니다. 지금 여기도 이제 매립이 됐지만은 우리 어릴 적에는 네. 여기서 고분계에서 매를 떴거든요. 밤에 네. 멜 들면은 멸치. 아~ 그걸 잡았어요. 기구네. 예. 그래서 이제는 이거 메우면서 여기 이제 해녀 타라지장 들어와보고 이 건물들이 들어와버렸습니다. 아. 자, 그러면 해녀상은 영원 가면 되는 거 맞지? 저 이거 건너가면 있습니다. 해녀상. 건너가면. 예. 오케이. 정승료로 가겠습니다. 우리 감독님 네. 시원한 거 한 잔 사왔네요. 그럼. 야, 너무 더워 안 돼. 한라봉에도 세 개. 다 같은 거 먹게. 19,000원이요. 아, 지갑 놓고 왔다. 아, 영어 줄 알았어. 아, 제가 깜빡, 진짜. 아, 고맙습니다. 사장님 잠깐. 내가 이걸 하기 전에 말씀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혹시 고분계가 어딘지 아십니까? 고분계? 예. 네. 고분계를 모르. 여기 어디라 하던데? 아, 저 제주 사람이 아니라서. 반품. 아니, 그것 때문에 시킨 건데 그걸 모르면 감독님. 안 돼. 여유 볼 때가 아니야. 들고 갑시다. 여기 앉아 있을 때가 아니야. 네. 야, 이거 큰일 났네. 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저거 다금발이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저 이 혹시 이거 다금발이에요? 다금발이 맞을까? 아, 감사합니다. 다금발이 맞더구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금발이. 와, 이렇게 또 기적적으로 찾은. 야, 이렇게 쉽게 또 찾다니. 아, 잠깐만. 혹시 이거 아닌가? 아, 이거는 당연해. 그거 같은데, 이거? 일단 제가 보기엔 숨어 있어서 항구처럼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가 맞을 거라 생각하고 일단 한 장 찍겠습니다. 누구 좀 한 명 저 죄송한데 저 죄송한데 그 나 조부 씨한테는 거짓말 한 걸로 해가지고 네. 그럼 이 삼촌이 옛날 상군 해녀? 상군 해녀. 이분은 못 쫓아와. 지금 젊은 해녀들도 못 쫓아와. 꼭 너 반한 사람처럼 얘기해. 짜리. 아, 그래, 부사장님 여기 왔다 갔다고요? 부사장님 뭐 하셨다고요, 미션? 밑에서 만났어, 밑에서. 밑에서 만났어? 네. 뭐 하셨을까? 그 효돈 해녀상. 응, 맞았어. 가르쳐달라고 해가지고 네. 제가 다른 데 가르쳐줬어요. 다른 데? 네. 이럴 수가, 하늘이 돕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여기서 마을에서 어떤 역할을 지금 맡고 계신 걸까? 도도 연합청년회장입니다. 청년? 청년 회장님이랑 저랑 전생에 뭔가 있는 게 분명한 거 맞지? 청년 회장님이 부사장님이 엉뚱한 데 가르쳐 줬고 그러면 사진 거기서 찍고 1등 했다고 좋아해도 아웃이죠. 아웃이네. 가시죠. 자, 청년 회장님 조심히 내리세요. 어디 내리세요? 예, 예. 어디 있습니까, 해녀상? 왜 돼지밖에 없지? 뭡니까 이 어색한 여기 저 잠깐만요. 왜 황금? 왜 황금 도색이 바뀐 도색이 상만 있습니까? 해녀상, 해녀상 어디 가세요? 해녀상, 해녀상. 지금 절 속이신 것과 아닙니다. 해녀상, 해녀상이 없었어. 잠깐만요. 정확하게 지금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청년 회장님? 아, 원래는 네. 여기가 터가 여기가 해녀 터예요. 해녀상 터. 여기가 해녀상 터. 그러면 지금 해녀상 어디 간 것과 회장님? 원래는 친구는 안으로 간다고 하면 해안도로에 있습니다. 정모 씨가 맞습니다. 여기는 터밖에 없어. 아! 정말 친구끼리 똑같습니다. 야, 역시. 유유상승. 야, 우리 너무 저 송대리 놀려면은 시청자들 우리 보고 모르는 거 아닌가? 아니, 이게 웃을 거야, 그 배꼽 잡아. 걔는 아니, 나 잘했다. 야, 우리 한치 그 삼종 세트 먹으래. 글라 글라 글라. 가자. 천년만년 만수무구 하십시에. 에이. 아이고, 소감사. 네. 이야, 이거. 먹고 이거 한치. 한치 여기 요새. 예. 최고 중기 안락이야 한치는. 이야, 이거래. 야, 하나. 둘, 야 이건 우와, 대왕 50cm. 야, 요런 거 올릴 때는 기분이 좋아. 아, 야, 딱 느낌이 와 맛이. 느낌이 그냥 바로. 바로. 예, 저 요즘 저 한치 철입니까? 지금이 딱 좋을 때 줄게. 그 어떤 많이 낚이는 편 맛이? 예, 요즘 완전 좋아 지금. 조항이. 네. 엄청 좋을 때 지금. 조항도 좋고 맛도 좋고. 맛도 좋을 때지. 초지기가 나오니까. 네. 지금 한번 나가면 아이고 한번 나가면 몇 마리 자방 들어옵니까? 그 몇 마리에 말은 못 두고 액수로 금액으로 잘 넣는 사람들은 100만 원도 보고 못 터는 사람은 만 원도 번다. 못 터는 사람은 만 원도 벌어. 이제 이거 뭐지 저거 심은 거? 아, 이거 이제 저 맛 좋은 거 만들어주제. 아, 뭐 맛이? 이거 이제 뭐 회도 먹어보고 회도? 네. 무침도 해보고 물레도 해보고 이제 더 그 볶음도 한번 해보고 볶음도 해보고 그렇지. 야, 퍼펙트한데요. 너 좋아할 이유가 없잖아.
아, 절차 내가 이겼잖아. 내가 좋아해서 왜 너가 좋아? 진짜 혼자 다 드실 거 아닌 거 아니에요? 참. 야, 어서 못 먹나 걱정하지 말라. 가게 마시. 아, 가보자. 예, 예. 저 호술 준비해. 강과장이. 예. 강과장. 그래도 봐, 오늘 그 청년회장 친구 도움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네. 양심상 한입 먹여주기 찬스. 와, 진짜요? 근데 문제를 내서 네. 그걸 맞히면 문제를요? 문제, 어, 그만. 어. 라면 흡입하시듯이 그냥 마시네요. 무치셨어요. 살아있어. 살아있어. 오호. 아. 살아있네. 아, 우리 정경회장. 아, 저의 패배. 일어나. 지금. 일어나. 일어나. 아, 지금 보니까 거의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제 패배의 결정타. 일어나. 좋아, 그러면. 야, 우리 정경회장 지금 왔으니까 너,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마치면 한입 찬스. 거려 먹을 만큼 먹고 싶은 만큼 거려 먹기. 야. 한치는 생물학적인 부류에 따르면 오징어보다는 꼴뚜기에 가깝다. 맞으면 O, 틀리면 X. O. 같은 X. 너도 잘 생각해. 오징어보다 꼴뚜기에 가깝다. O, X.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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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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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오, 맞습니다. 자, 한줄 끌어먹어. 봐. 친구니까. 응. 아, 좋아. 응, 나 빨리 안 일부러.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홍대리 문제, 한입 찬스 문제 들어갑니다. 네. 한치회를 걸고 잘 들어라잉. 네. 한치는 방패 오징어라고도 불린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 제가 아까 보니까 방패 모양이 있었어요. 갑옷 같은 느낌. 정답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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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치는 화살 오징어. 엑스! 땡! 따랭! 땡! 따랭! 땡! 땡! 그럼! 맞춰볼까? 보통 딴 데 가면 예. 채소가 많고 한치가 적잖아. 그렇죠. 한치가 더 많아. 한치가 더 많아. 아우, 기대된다. 얼른 문제 내줬어 얘. 아, 진짜 맛있다. 야, 한치 무침을 걸고. 네. 한치는 네. 한치 앞을 못 볼 정도로 시력이 좋지 않아서 한치라고 불린다. 아,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시력을 가져서 한치다. 정답. 오. 오. 분명히 이름이 붙여진 데 깊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자, 정답은 네. 한치는 네. 다리가 한치 정도밖에 안 돼서 한치. 정답은 X. 땡. 아, 진짜 X입니까? 보통은 네. 한치를 보관하다가 죽으면 냉동에 놔뒀다가 이런 걸 볶음용으로 쓰거든. 보통 그렇죠. 보통 이거 살아 있는 걸 잡아놓으면 아이고, 야야 쫄깃쫄깃해. 아, 좋다 이거. 쫄깃쫄깃하고 오동통통 오동통통하고 이번에는 꼭 먹겠습니다. 제가 맞춰가지고 좀 쉬운 문제 좀 내줬어요. 좀 쉬운 문제. 자, 갑니다. 한치는 예. 약 수심 100m 정도의 바다에서 서식한다. 아, 100m요? 응. 아, 한치. 어, 형. 어. 이쪽으로 줘. 이쪽으로 줘. 이쪽으로. 이런 어. 냄새 진짜 잘 맡아. 해. 아, 먹을 거 있어. 어디서 없대가 이거. 냄새가 나. 아, 아, 오징어 냄새 막. 그러면 이 여름 하면 이게 또 한치 아닌가 한치. 형님도 한입 탄수. 한치는 네. 약 수심 100m 정도의 바다에서 서식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X. 저는 O라고 생각하는 게 한치 잡이 배를 보면 멀리 안 나가더라고. 멀리 안 나갔어요. 심해까지 나가지 않았어요.
한 주는 약 수심 100m, 100m. 그러니까 100m면 겁나게 심해입니다. 심. 심해지. 100m면 심입니다. 요 가까운 데는 한 50m. 아, 기껏해 봅니다. 그럼 저도 합심해서 X. X. 네.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묻어가겠습니다. 무조건 X. 네, 무조건 X. 네. 믿습니다. 내가 한치를 여러 번 낚아봤는데 그거 낚시줄 감아진 거 풀어봐야 30m, 30m. 아, 이랬는데 틀리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30m, 30m. 정답은 네. 오! 100m. 말하자마자. 잠깐만. 야, 뭐 우리가 틀리면 너가 먹는 거냐? 아니, 이건 원래 내 거. 미션에서 이기 전부 이거 미션에서 내가 이겨가지고 원래 내 건데 한 입 찬스로 맞더라. 기회를 주고 싶은데 너무 맛있거든. 이제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 근데 이거 문제 내기 전에 제일 궁금한 게 그 제주도 말을 어디서 배운 거예요? 네. 제주도 말을 인터넷에서 배웠어. 무서워? 뭐 이런 이거 오기 특이한. 예? 네? 네, 귀신이 도세기 씨한테 배웠어, 예. 배웠어, 예. 와, 나 정말 볼 때마다 재밌다. 제주. 아, 볼 때마다 나 테레비를 한 세 번 차버렸어요. 부셔버린 사람도 있다. 하지만. 한치의 이빨은 아홉 개다. 와,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문제가? 뭐가? 두 개는 임플란, 야, 이빨, 임플란트 포함? 아, 임플란트 포함. 임플란트 포함. 임플란트 포함. 야, X. 저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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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라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아, 개수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개수까지 다 맞히면 여기 다 먹을 수 있어요. 아, 됐어, 됐어, 됐어. 몰라. 일곱 개. 일곱 개. 저는 없다. 두 개는 없다. 유치, 유치. 이빨 같은 건 없다. 한. 아, 바꿀래, 바꿀래. 두 개, 두 개. 두 개? 운니 아랫니. 에이, 이거 진짜. 운니 아랫니. 치사처럼 설득력 있는데요. 왜 운니 아랫니? 운니 아랫니. 아, 좋다. 한치의 이빨은 아홉 개다. 네. 맞으면 O, 틀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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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꿀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 저도 X. 괜찮아? 괜찮아? 네. 진짜? 땡! 아홉 개 맞아. 에? 한치 이빨 아홉 개. 에이, 우리 귀신이 도대체. 에이, 귀신이 도대체. 야, 나 다섯 개 나와봐. 나가 도두 마을 용천수가 흘러서 시원한데 이 밤에 되나? 이 바람이 또 상하게 불고 있잖아요. 시원한 물이 흘러가 난 이 보름이 이 석석한 보름이 막 부는 거 아닐까 이게. 이 여름 내내 무더위와 열대야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데 이 도두 마을은 이 밤이 딱 되니까 예. 열대야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시원합니다. 막 에어쇼도 임수다. 네. 시원하기도 하고 또 그동안 또
18번째 진행이 되고 있는 우리 또 도두의 그 오래물 축제가 열리고 있어서 오늘 또 마을 분들과 관광객 여러분, 도민 여러분들이 많이 모이셨는데 이곳에서 이 마을에 보면 또 이 노래 잘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모셔서 이 특설 무대에서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참가번호 1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생각나 기침하면 약 챙겨주고 봐 그건 너야 너뿐이야 You are somebody 너는 나의 태야 깨물한 너의 사랑 눈부시게 빛나는 너에게 부족한 나 너는 나의 바다 넘치는 너의 사랑 세상 누구보다 널 사랑해 Oh my love 지금 프로포즈를 한 건가요? 예. 예? 예. 아 결혼 아직 안 했어요 두 분이? 했습니다. 아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10주년. 10주년? 아, 10주년 프로포즈. 2008년도에. 2008년도에 네. 결혼하고 이제 오. 10년 동안 같이 이제 결혼 생활을 했는데 그러면 결혼할 당시에 프로포즈를 못 했나 봐요? 예,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야, 방송을 통해서. 이거 멋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좀 감격스럽네요. 눈물 나고 이제 막 그럼. 눈물 굴썩굴썩. 그럼 일어나서 한번 안아줘. 한번 야, 안아줘. 좋아, 아, 나 진짜. 자, 한번 안아줘. 10년 동안 어? 아, 우리 남편의 아, 멋진 이벤트. 뽀뽀해. 뽀뽀해. 아, 네. 앞만 보고 달렸던 숨 가쁘던 발걸음도 네가 있어 이렇게 내가 있어 이렇게 이 순간이 좋구나 친구야 위하여 위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을 위하여 들어라 잘 들어라 위하여 마음이 울적해서 길을 나섰네 지나간 옛 추억 내 가슴을 울리는데 한 잔 술 내 그대로 부르던 노래 자 이른 나쁜의 노래 상대비야 불빛 속에 서성이면서 불러봅니다 그대 이름을 바보 같은 그대 이름을 이 밤도 내 마음은 이 밤도 이 마음은 아 빙글빙글 춤을 춥니다 아 빙글빙글 춤을 춥니다 우리 저희 도두가 훌륭한 동네잖아요 네. 자연으로 봐도 도두봉을 봐도 도두봉이 부들 봐도 그렇고 이 풍부도 참 좋고 나 예. 오래물 모든 게 좋습니다. 오래물이 예. 오래 오래 나 가물어도 물이 계속 나온다 무슨 콸콸콸 예. 이 어디서 영감신 거이 물이 가물어도 예. 비가 안 와도 한라산 이 도두 물이 다섯 군데 구멍에서 솟는다 해서 오래물 오래물 오래구나. 예. 그럼 둘인 땐 그디간 뭐 했을까 아버지는 원들락버산 뭐 원들락버산 그렇게 김빠스 입었을 때 중에 그때 반스가 있었어. 네. 아이고 그때 반스가 있었어. 여기 형 똘라진 그 바지 그 뭐 그 뭐래? 강아 터진 거. 강아 터진, 터진 바지 이번 거. 바지 바지 바지. 경훈아. 네? 이 오래물에는 또 이 마을 분들의 오랜 또 추억이 담겨 있는. 어. 네. 오늘 저 응원하러 아까 마을 분들이 많이 왔는데 네.
저기 가족들도 많아. 가족들. 어디 가족 소개 누구 누구? 부인이라서 부인. 옆에는 딸. 딸 일어나봐 딸. 딸은 막 수술. 아니 이쪽 동생. 동생. 아, 아이고 네. 이렇게 가족이 다 나오고 가족들한테 한마디 하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예, 행복하게 사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잠깐만 아이고 개나잖아 노래여잖아 저기 부녀회 예 새마을 부녀회 총무입니다 아 새마을 부녀회 네. 그러면 김포에서 제주도의 도두동 신랑을 만나가지고 네. 여기 시집 오셨네 네. 몇 년 되셨어요 지금 20만 22년이요 아이고 22년 김포에서 제주역 만나기가 쉽지는 않을 건데 네. 어디서 제주에서 만난 것과 김포에서 만난 것과 일본에서 만났습니다. 일본에서? 일본에서. 아~ 아까 그 사람이고? 네. 아니요. 춘추 사람? 아니요. 아니고. 아니, 첫 만남이기라, 첫 만남이기라. 나 춘추 사람 일본에서 만나실 가면 돼. 수고해 박수를 보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학식의 교수가 삶은 들어 웃게 하는 센스도 있고 서풍 가는 애처럼 도시락 들고 점심도 함께 하세요. 나왔던 분 중에 응원단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제일 많이 나왔죠. 응원단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아 그만큼 마을에서 인기가 좋은 거지요. 그 저기 저 무슨 활동하세요 마을에서는? 아 저 부녀회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녀회 활동. 네네. 이번 축제 때도 부녀회에서 그 막 음식 하고 있느라고 그냥 어마어마해. 네, 네네. 저희 부녀회 회원들이 지금 여기 참석 못한 이유가 지금 네.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느라 아이고야. 참석을 못했거든요. 저도 지금 남편 설거지 맡기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더울 때 부녀회 회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축제 때 음식 네네네네. 만들어서 그것도 맛있는 거 해서 이제 매겨서 그 수익이 나면 조금 나겠지 수익도. 조금 나면 그리고 이제 수익은 이제 어디로 쓰는 거 이제? 좋은데 이제 아 우리 또 마을을 위해서 네. 마을을 위해서 쓰는 거죠. 네, 마을을 위해서.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저 우리 마을 분들 많이 모였으니까 앞으로 바라는 점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처럼 아주 가족 분위기로 네. 우리 화목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가족처럼 함께 지내요. 고맙습니다. 야. 참 만나게 한다 만나게 만나게 색을 사탕 만나게 그냥 해녀를 몇 년 했대가 해녀는 그냥 어린 때 둘인 때 배워 둘인 때게 둘인 때 조금 해나 해나 중간 조금 치웠다 중간에 안 했다 뭐, 안 했다 못다 치워버려 아따가는 고무옷이었던 맞지 않은 그게 고무옷 저것도 막 하고 막 오바이트 나고 또 한 번 못 뜨고 아 걔는 몸에 맞지 않구나 맞지 않냐 예. 걔는 조금 중단했다 예. 이제는 어머니 대신 또 이어받단 또 받아 이제 예
허여 이제, 허여 밤수다 호금서 하영을 못해요. 이제 막 저 어지러지는 안 하고. 이제도 막 어지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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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해녀는 아무나 못하는 거. 맞아. 아이고 악도 있어야 되는 네. 거 완전 진짜 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빠도 막 초무멍 햄쭈개. 아니 이 삼촌 잘 알아. 잘 알아. 우리 동네에선 별명이 더. 무시고해. 크리너 삼촌. 어. 크리너. 크리너. 여기에 담배꽁초 하나 있는 거 봐지카부덴. 아. 뭔 주섭으로. 이리서. 예. 나 그 본가당 벌함서. 괜하니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들 씨한테 혼마디 해봅시다. 어.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들량. 고맙습니다. 호금 생각하멍들 저 버려줍서. 호금냥냥 가당이나 여도 영어도 옆구석이라도 양 버리나든. 착착착착착착착착 진례대기자 진례대기마 착착착 제일 베리기 싫은 것이 담배꽁초라. 맞아 맞아. 경향교면 앞으로도 바당에도 댕기고 마을에도 쓰레기 버리는 거 주시멍. 주시멍. 이 마을을 지키고 지키고 깨끗하게 지키고. 예 깨끗하게. 예 난 그냥 도드리 써놨냐. 이거 69년 69년 도드리서 69년 살고 도드리 시집 가고. 아. 그냥 우리 동네 같이 존디 가서. 맞아. 아마 주자 댕겨봐도 도드리 많이 존디 가서. 맞다 맞다. 그냥 우리 도두가 최고. 다시 한번. 우리 도두가 최고. 건강한 형들 오래 오래 사십사에. 어. 아이고 고맙습니다. 들어갔어. 아이고 말도 영시원시원하게 그냥. 오천도천 속삭이는 밤이 있는 날.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혀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옆에서 계속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분명 이게 방송에 나오고 나면 굉장히 남은 공무원 생활을 하실 동안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을 것이다. 에르사기 많다. 아니 이거 아니, 방송 이거... 나가면 막 인사 오매. 인사 오매. 전화에 엄청 전화와. 가위바위보를 해서 졌어요. 노래 잘 부르는 게 아니고 예. 가위바위보에서 져서. 아 동사무소에서 아, 한 TV. 동사무소에서 꼭 한 명이 나가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계속 와서 줄을 서는 그런 행복한 마을로 우리 동자님도 함께, 동자님 함께. 계속 건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동자님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를 두고 떠나갈 바에 잔잔한 내 가슴에 도약돌을 왜 던져. 아, 당신이 던져놓은 사랑의 도약돌. 박수. 어른 노래 잘 냈다. 아, 나양. 야. 장부 타령 해주려니 누인네 대표로 나왔어게. 아, 장부 타령. 장부 타령 나 어젠 나왔단 분은 이제 그건 아이덴데는 이거 주약조라도 하나 불러볼까요? 불렀어. 원래 장부 타령 어젠 했어게. 갑자기 예. 저 앞이 저 카메라 감독님은 누기과? 아들. 아. 아들이과? 예. 아이고 아들. 교통정리 아까 교통정리 이불, 아들. 이불 타, 아들. 그냥 우리 어묵 나오는 핸드폰 그 가정원에 다 찍은. 동영상으로 찍어. 동영상으로. 걔는 아, 원래 허구정한 게 장부타령. 장부타령. 지금 앞에 허구만 하고 가요. 얼마 된 가지니.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좋다. 당금 당금 들어리나 있으랴. 곡단 곡단이나 일러주마. 좋다. 우리가 살면 맨말열 살다. 길어봤자 팔구십이로구나. 아니라 못하리라. 안돼 박수. 오늘 일절만 했나니라. 원래는 이 노래는 16절까지인데 오늘은 방송 마무리한 1절만 불렀느라. 어머니긴 하여튼 가쿠가 어디? 가키오게 나 다리 아파. 아니 종이 아파 나 가키오 다리 아파. 에 나 장부 타령에 신한 가키오. 자 케빈이 이제 노래 다 불러시나 이제 시상식 해야 될까라. 예. 아 상을 받았습니다. 공기청정기
그리고 트로피 받았습니다. 동상이고요. 자, 은상 김치냉장고 주인공은 노래 여전하는 소감수다 도두동편 명예의 대상에게는 칼라TV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은 대상 어부바 부르신 장가만 5번 이영진. 물이 시원하다구나. 마을이 시원하고 그렇지. 보름이 시원하고 폐화지. 하각에 다 시원하다. 다 폐화죠. 자, 근심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편안.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하면서 오늘. 마을이 하나가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저희들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소감수다. 나오래 헛개매 나오래 해복해 봐. 어. 양갑석에. 그거에 근데 하면 왕 심판 받을 거야. 아, 이거 오늘 들어온 거라 심판을 딱 심판 막 말라이들 건데라고 새끼 돈냥 팍팍 참. 아 잠깐만요. 체력은 곧 국력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에 우리 남자들의 체력이야말로 한 가정은 물론이고 누가 이 얼음처럼 차가운 이 오랜 문에 들어가서 오래 견디느냐.